잠이 많이 울었잖아. 나 때문에 가슴 찢어진다고 많이 울었었잖아. 근데 괜찮니? 많이 슬펐잖아. 한국 가수로 말씀드리면 이제 흑마는 이제 김건모 선배님이랑 같이 무대를 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이제 외국 팝 가수로 가면 이제 브루노 마스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루노 마스랑 같이 함께 공연하는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. 어, 그래요. 그 브루노 마스라는 그분도 약간 독특하신 분이신가요? 네, 엄청 독특하신 분이죠.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가수, 이제 아티스트로 하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. 그러면 원래 이런 이렇게 유명한 그 노래가 있지 않았었나요? 네, 네, 그 사실 먼저 MC 그린님께서 아, 그 김구라 씨 아들 네네 분이 먼저 내셔가지고 어, 이 노래를 했었었죠. 네. 이불 밖 위험해. 어, 아, 노래가 다르군요. 노래가 다르죠. 제목이 똑같은 거예요. 네네네. 제목만 똑같고. 근데 만든 거는 원래 먼저 만드셨죠. 사실 뭐 누가 먼저 만든지 모르겠는데. 아, 이거 대박이다 해가지고 방송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네. 그거 내가 하는데 알겠습니다. 이불 같은 위험에 하여튼 이거